네, 올해 들어서 신흥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인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돋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인구도 많고 경제 역량도 젊고요. 거기에다가 내수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빠르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인도와 관련된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다고 해서 더욱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신흥국에서 잘 나가는 나라 꼽기가 참 어려운데 인도가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혹시 그 이기영 랭커께서는 네. 인도의 그 적립펀드 혹시 네. 가입하셨는지요? 아, 가입 안 했습니다. 가입 안 하셨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네. 네, 그 방송을 이제 인도가 네. 잘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펀드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방송과 이렇게 실제 그 가입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인도의 정식펀드 아마 가입하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주제를 좀 다뤄야 되니까 너무 이제 미중 간 마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주제를 좀 다양하게 해서 인도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신흥국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 주식형 펀드, 차이나 펀드 전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신흥국들이 대부분 다 그렇었는데요. 신흥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잘 나가는 국가가 인도. 그다음에 선진국 중에서는 대부분 뭐 선진국들은 비교적 경제가 좀 괜찮습니다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신흥국에서는 인도가 잘 나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중국과 대비시키죠. 여러 가지 네. 경제 외적인 측면도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가 미국에 이어서 중국과 인도를 많이 꼽기 때문에 인도를 중국과 비교해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보통 로스터 교수가 얘기하는 세컨더리 테이크업, 세컨드 테이크업 이렇게 해서 제2단계 도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만큼 이렇게 인도의 성장률이 좋으냐 하면 작년에 인도 경제가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인도 경제가 한 7% 진입하다가 작년에 2분기에는 5.6%에서 인도에 대해서 그동안 적립펀드 넣으신 분들이 작년에 인도가 성장이 떨어지고 또 인도의 그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 의미를 제시하는 분이 많았습니다는 올해 1분기에는 인도가 7.7% 성장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아마 부탄에 이어서 경제 규모로 볼 때에는 인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이 아직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는 좀 통계가 좀 약간 그 과학화가 떨어지는 측면이고 인도는 사실 28개 행정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에서 보고는 그래서 추계하는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2분기 성장률 다 나왔습니다는 인도는 조금 늦게 발표합니다. 지금 그 추계상으로 보면 1분기 성장보다 다소 좀 높지 않겠느냐. 최소한 1분기 성장률과 비슷한 7.7%를 기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나왔죠. 2분기 성장 6.7%. 또 1분기 성장률 6.8% 하면 2분기 성장 6.7% 이렇게 대비한다면 한 1%포인트 이렇게 인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에서요. 1%포인트는 굉장히 높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가 2.9% 전기비연율 기록했는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1%포인트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도의 그 대표지수 센서스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신흥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올해 한 9%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기복이 있긴 하지만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상해 지수는 올해 그 최고치가 3,560에서 지금 2,700선도 무너졌죠. 장주 한때. 그러다가 지금 중국의 부양책, 디폴트 완화책 때문에 인도의 그 상해, 중국의 상해 지수가 지금 2,700선들을 회복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이 3,560 대비해서는 20% 폭락한 수준이다. 그래서 차이나 펀드들은 굉장히 그 투자자들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상대 올해
대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다소 부진했던 인도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었던 게 2016년 11월에 있었던 화폐 개혁 때문이라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인도는 네. 사실 2014년 네. 4월달 인도 총선에서 니헨드라 모디 요 분은 이제 구자라트시에서 약 12년 동안 네. 시장을 오면서 이 구자라트는 어떠냐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경제를 이렇게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인도에서 성장률에서 보면 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이런 그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야당 성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또 카스트의 기득권에 상당히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달 총선에서 인도 그 총리로 그 당선됐는데요. 이분이 그 구자라트 성장 모델을 그대로 인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1단계 그 경제 개혁 조치, 성장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이것이 그 성과를 거두면서 사실 2015년, 2016년에 성장률이 중국보다 추월했다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이 7% 성장률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6% 기록한 데 반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7% 후반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인도가 성장률 주춤했죠. 아까 말씀까지 네. 2분기에 5.6%까지 떨어질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1단계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가 지속 가능한 서세일버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런 구조병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민간 연구소에서 인도의 과거의 이렇게 대우의 에스페로 모델을 인도의 국민차 모델을 이렇게 할 때 인도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는 이때는 인도는 항상 지속 가능한 성장 할 때 두 가지 정도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 good and service tax 부가치세에 해당되죠. 28개 주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회 제도에서 보면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카스트 제도를 맞습니다. 잘 아시고 있죠. 네. 카스트 제도인데 이 기득권을 철폐하기 위해서 사실 화폐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 8월 달에는 GST 서비스에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개편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11월 달에는 부패척결령 화폐개혁을 추진했거든요. 이것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이렇게 개혁의 휴증 때문에 성장이 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공을 거두면서 기득권들이 아직도 정치 세력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제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 기득권 등에. 그래서 지난달 20일에는 모디의 사실상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보면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투표를 됐습니다는 압도적으로 이것이 부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도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정치적 측면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8월 들어서 이 신흥국 중에서 인도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도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들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모디노믹스 얘기를 또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의미입니까? 네, 모디노믹스는 한마디로 구자라트 성장 모델이다. 네. 그럼 구자라트 성장 모델은 모디 총리가 주지사에 있을 때 사실 구자라트 시의 성장을 이끌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부분은 미국의 경제정책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잘 나가고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가 잘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EPD께서 자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한국 경제에서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막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기업을 중시한, 부가가치 주역은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창의력을 교체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갔다 오시고 나서 규제 완화, 규제 혁신 쪽에 연일 이렇게 위치지 않습니까? 네. 위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를 통해서 4차 산업의 가장 바탁이 되는 창의력을 고쳐낸다든가 그래서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쪽에 휴가 이전에
이렇게 그 모습과는 상당히 좀 다른 쪽의 그렇군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국가는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을 중시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력을 교체한다고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도 제조업의 리쇼링 정책, 그 다음에 사실 리스타트 정책,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리스타트 내지는 리프레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인도도 메이드 인 인디아 해서 25개 핵심 제조업의 육성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각국들이 잘 나갈 때는 대부분 다 제조업을 다시 육성해서 아무래도 제조업은 고용창출 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업률, 일자리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한물 갔지 않았냐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각국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한다. 사실 구자라트 성장 모델이 주지사를 있을 때 가장 성공했던 것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적극 유치해서 사실 전쟁 분쟁에도 불구하고 주요의 경제 성장을 10% 이상 끌어올렸던 배경이거든요. 이것을 인도 전역에 확산시켜서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인도에 가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친 이렇게 한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남방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대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축을 이쪽에 글로벌 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에 인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방문해 오셨죠. 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외 기업에서 한국 기업이 과거에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과 인도의 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개선에 아주 도움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성장과 고용의 동반 모색했던 측면이 이렇게 구자라트 성장 모델,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했던 모디노믹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개혁한다. 어려운 것은 개혁한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있다 해도 어려운 것은 개발한다. 그래서 1단계 그 성장에 이렇게 성공적인 것을 국민들의 인도 국민에 심어주고 이것이 기득권 얼마나 셉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개혁시키기 위한 하나의 힘을, 국민들의 힘을, 성공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인도의 5대 고질병,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가가치세를 통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철폐하는 문제, 그래서 기득권을 이렇게 층에 이 사람의 기득권을 철폐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져갔던 것이 바로 구자라트 성장 모델, 그 다음에 모디노믹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인도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달 27일부터 또 상품 서비스세가 대폭 인하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이것이 인도에서 보면 구조병을 치유하는 데 가장 네.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난 그 2016년 8월서부터 지금까지 8월이니까 3년에 걸쳐서 네. 이걸 그 추진해서 이달 27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오늘이 8월달 들어갔죠. 그쵸.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인도 얘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Good and Service Tax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그 개편되기 전에 인도는 28개 주에 GST, 즉 Good and Service Tax, 부가가치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색연필 거래하면 10% 정도 부가가치세가 매기죠. 어떤 상품이든 간에, 어떤 도우든 간에, 광해시든 간에 똑같아죠. 그런데요, 인도는 어떠냐면 주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에 이렇게 사실 그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기득권 또 고집 차원에서 이 색연필을 팔 때 예를 들어서 갠지스 주는 뭐냐, 이게 28% 때리는 데만 해서 네. 구자라트 씨는 10% 때린다. 이렇게 하면, 어이구, 색연필 같은 회사로 보면, 네. 어이구, 겐지스에 28% 때려? 그 다음에 구자라트에 10% 때리다 보니까 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뭐냐, administration by foot 해가지고, 사실 뭐냐, 발에 의해서 왔다 갔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부가치세 낼 땐 다른 쪽으로, 이 색연필 살 땐 다른 쪽으로, 부가치세 낮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주마다 이렇게 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사실 인도 경제가 불안했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결국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인도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없다 하는 이 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그 니엔드라 모디가 2016년 8월부터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이거를 그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이달 27일부터 기존의 부가가치세가 전반 평균이 28%인데 이것이 18% 떨어진다. 두 가지 측면이죠. 자, 인도도 세계 각국들이 지금 성장할 때 세율을 떨어뜨린다. 네. 자,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20%대 떨어지는가 한가,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39에서 34%로 떨어뜨린다든가, 재산세라든가 하는 걸 보유세라든가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세금 감면과 함께 인도도 지금 왜 잘 나가느냐 하면 인도에서 가장 재정 수입의 바탕이 되고 기득권의 바탕이 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무려 10%포인트나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 가지, 이게 네. 획기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 경제가 7% 가는데요. 이것이 추진하면 성장률 1%포인트 제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7%에서 1%포인트 제거는 8%라는 얘기입니다. 인도 그 거대한 경제가. 네.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크다 보니까 중국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체시장 측면에서 남방정책의 핵심으로 인도를 꼽고 여기에서 관계를 선제적으로 나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업은 인도에 다시 한번 투자 몰려가자 하는, 기업도 인도로 가자 하는, 오히려 중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자본 가자 하는 것보다는 인도로 가자 하는 이런 쪽에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중 간 마찰, 미중 마찰의 모든 주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떠오르는 국가, 떠오르는 국가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런 측면에 또 재테크 측면에서는 인도 펀드라든가 이런 측면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투자의 갈림길이 막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책 투자로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GST 상품 서비스세 이야기도 나눠보고 화폐 개혁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하던데요. 네, 화폐 개혁 네. 굉장히 난항을 겪었죠. 네.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인도는 화폐는 개혁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카스트제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도는 뭐냐,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에서 대부분 다 뭐냐, 인도에서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을 것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득권들이 대부분 다 현찰. 인도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기득권층은 이렇게 현금에 안방에 놓은 현금 있잖아요. 네. 현금 보관기. 네. 이게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인도 기득권층이. 네. 그래서 인도는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특히 카스트제도에서 최고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뭐냐, 이게 현찰을 이렇게 놨던 네.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개혁을 하려면 개혁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기득권의 저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세계죠, 지금. 기득권의 저항이거든요. 이걸 철폐해야 개혁과 변화를 주고, 그렇죠. 개혁과 변화를 주니까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 상당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인도가 뭐냐, 최소한 세계 트렌드에 쫓아가면서 경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도가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근데요, 인도의 기득권층은 뭐냐, 인도의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개혁 이전에 2016년 11월 이전에 개혁이냐 최고 원정이 500루필 1000루피였습니다. 이게 거의 뭐냐, 권정이 한 90% 이상이 기득권층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네. 완전히 저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 11월 13일에 자, 이 최고 권정을 가져와라. 신권을 바꿔주겠다. 며칠 더 주느냐? 3주만 주겠다. 네. 그게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렇죠. 급진적이죠. 네. 그 3주만 주겠다. 그리고 3주 후에 11월 30일 자정을 네. 기해서 자정을 기해서 교체하는 사람은 휴지 조각을 맺는다. 아주 급진적이죠. 대단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근데 그러게요. 이 경우에 거랑 시청자분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자, 기득권 등이 최고 권정의 약 90%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본인들의 그 재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벌었다면 당연히 신권을 바꾸겠죠. 그렇죠. 근데 신권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 11월 30일 자정을 기해서 백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건물에서 있잖아요. 건물에서 인도의 국권을, 휴지조각이 된 국권을 기득권들이 그냥 한번 뿌린 적,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네. 얼만큼 이 장면이 그때 당시에 뭐 이런 표현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외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 된 것은 뭐냐면 그때 회수액이 230억 자입니다. 그러면 뭐냐, 에베레스트산의 5배 높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 국민들은 뭐냐, 휴지 조각이 된 것을 그쵸. 사실상 그 거리에서 줍는 잡념도 나타나는데요. 네.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식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주셨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식사 시간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되거든요. 그러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지난달 20일 날 불신인 투표에 이렇게 될 만큼 기득권이 강한 저항 세력이 됐었고요. 반면에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중하위 계층들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1차 모디님에서 성공, 2015년 2010 성공, 그 힘과 그 다음에 사실상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중하위 계층들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사실 성장률이 빠진 데에는 GST, 구된 서비스 택스 문제에 이렇게 저항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 기득권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화폐들이 이렇게 신권으로, 국권에서 신권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국권들을 갖고 있는 게 휴지되다 보니까 인도 그 기득권들, 고소득 등들이 소비가 아주 급격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소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성장이 5% 빠진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화폐개혁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인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모디 총리가 학수고대했던 두 가지 난제가 좀 풀리면서 인도 경제 앞날 더욱더 좀 밝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네. 보는 것이 아마 네. 가장 최근에 예측력이 가장 높은 예측기관에서 발표했던 이런 성장률을 보면 되죠. 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보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것을 비교해서 브릭스가 인도는 브릭스가이기 때문에 브릭스가의 대표적인 네 개 그룹 국가를 해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지난달에 내놨던 IMF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높은 여기서 발표한 기간을 전망치를 보면서 인도의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브릭스가의 선두격에 해당되는 중국은 올해 성장률 6.6%, 내년도에는 6.4%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6.4%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2016년 이렇게 서부터 시작됐던 13차 5개년계 2020년까지 끝나는 5개년 계획에 인도의 목표 성장률은 단일 타겟팅 성장률 이게 아니라 밴드제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하단은 6.5%, 상단은 7%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6.4%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단 6.5% 떨어지는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높은 기간에 인도의 중국에 대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브라질. 요즘 브라질 국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들 관심이 많고 네, 브라질 부동산과 맞습니다. 관련돼서도 상품의 관심들이 높은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사실 올해 10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의외로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서 이렇게 부정부패 구속이 이렇게 혐의가 벗을 때에는 노동당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그런지 브라질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좋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8%, 내년에 2.5%인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브라질 국채가 워낙 국민의 재테크 수단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TV에서도 이 브라질 얘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는 성장률이 올해 1.8%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2010년에 -3.5%까지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1.8%는 대단히 빠른 성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것이 내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서 2.5%까지 이렇게 돼서 비교적 견실하다 이렇게 평가는 견실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7.3% 정도를 해서 내년은 7.5%에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 관련돼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채가 작년에 7에서 8% 안정적 수익이 난다 해가지고 국내에 그렇게 일부 증권사들이 많이 이렇게 러시아 국채를 판 상태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역시 러시아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 오히려 올해 1.7%에서 내년에 1.5% 도달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브릭스과에 이렇게 딱 보면 절대 수준 인도가 가장 높죠? 네, 7%대. 그러네요. 그다음에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보면 사실 브라질과 함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도에 성장률이 더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이렇게 브릭스과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미국의 달러 강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 금리 차라든가 환차익을 줄이는 캐리 자금의 입장이 지금은 신흥국 입장에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발생해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네.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1차 테이퍼 텐트림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문제에 결부돼서 이란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국가, 이슬람교 등이 이렇게 2차 테이퍼 텐트림 하는 상태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교체얘기들로 이제 많은 음모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흥국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는 인도가 사실 성장률도 높고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더 높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 경제가 앞으로도 좋게 전망되는 것은 인도 나름의 또 강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인도 경제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세계가 이제 하나입니다. 소위 세계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뭐 한국과 미국과 이렇게 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는 네.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한국과 세계를 구별할 시간은 이렇게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라는 하나의 국가에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레벨 하나의 평평한 시청자분이 활동할 수 있는 프레이닝 필드 해서 하나의 운동장이 된 것이 지금의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인구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앞으로 국부 창출은 4차 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가장 적합한 인구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전기자동차, 무슨 뭐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무슨 쌍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으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종전의 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산업에 대한 거거든요. 그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게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규명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산업에 분류해서 하면 폴링크라이크의 산업에 분류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 그래서 경제가 구조화된다 하면 농업에서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지금은 이것을 통과하는 6차 산업. 1 플러스 2 플러스 3, 6차. 1 곱하기 2 곱하기 3, 6차.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존의 산업에서 혁신이다, 사실 혁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서 산업되지 않는 산업의 분류에서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 모든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이다 그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산업이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니까 거기에서 보면 규범이라든가 이론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오로지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니까 규제 혁신이 들어가는 거죠. 규제 혁신, 규제 제로존, 프리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젊은 층 인구 구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일단 인구는 자 인도 인구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지금 인도 인구가 많습니까? 중국 인구가 많습니까? 이건 앵커 지금 인도 인구만 것인가 중국 인구가 많습니까? 아직은 중국에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면 중국의 인구가 13억이고 네. 인도 인구가 12억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의 위스콘신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인도 인구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인구에서는 뭐냐면 서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는 네. 4년 후에는 모든 인구와 관련된 예측 기관들이 네. 인도 인구가 많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인구인데요.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수 비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인도의 내수 비중이 28%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안전지대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경제를 이렇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도 미중 간 마찰에서 한국 경제는 영향을 받습니다는 인도는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도 바로 측면이고 네. 또 세계 양대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속에서도 올해 7% 유지하는 배경은 인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혁에 성공한 측면도 있다는 안전지대 역할로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인구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인구 구성을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50%에서 25세 젊은 층입니다. 물론 젊은 층이 전부 창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는 인도 같은 경우는 뛰어난 부분이 있죠. 자, 젊은 층에 그렇기 때문에 수학, IT 굉장히 뛰어났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문학, 라이팅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시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든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뭐냐면 정해진 룰에 의한 것은 이미 뭐냐. 이경 랭커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의력이니까, 네. 창작이니까 하나의 매스 부문, IT 분야, 그
그 다음에 라이팅 분야, 이런 분야에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인도의 문학가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동방의 뭐 등불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을 비교해서 타고로시 아십니까?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뭔데요. 그만큼 뭐냐, 인도가 창의력, 4차 산업이 발견되는 4차 산업과 갈비되어 있는 이러한 쪽에 뛰어난 분야를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때에는 인도가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인도로 다시 가자. 과거엔 1990년대에는 중국으로 하자. 세계 공장이 중국이다. 중국을 안 가면 안 된다 하는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인도로 가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저희들이 인도를 연구하고 인도 사람과 만나볼 때는요. 네. 인도 사람은 중국에서 오면 이렇게 연구 페이퍼라든가 각종 언론에서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를 떠납니다면 인도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인도는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인도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를 얘기하면 예민하군요.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는 사실 쉽게 그런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중국이 먼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비용 저율 단계에서 지금 인도를 이렇게 대체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인도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10년간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도 봤을 때 인도가 가장 월등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우리가 10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흥국들은 좀 중장기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잠재 성장, 지속 가능한 이러한 그 성장 기반에 이렇게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할 때 이 한국의 경제 강요들께서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잠재 성장률, 성장이 기반이 되는 잠재 성장률을 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영국의 기관입니다. 이게 잠재 성장률 추계에선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짤 때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기반을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잠재 성장 추정에 가장 정확하다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잠재 성장률 발표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과거 15년간에 9%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향후 10년간 5.5% 떨어진다. 향후 10년이니까 앞으로 성장이 계속 떨어진다니 평균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년에 7.1%에서 네. 향후 10년에 6.2%로 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죠. 그러면 한국은 보겠습니다. 한국은 3.3%에서 향후 2.2% 떨어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인도는 앞으로도 뭐냐 계속해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지금은 인도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매우 1,500 시도는 정식펀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좀 넣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거기에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정식펀드를 이렇게 넣지 않은 물론 작년에 이경훈 앵커랑 같이 만났을 때가 1년 전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때는 뭐 인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공감하지 않아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1년후가 되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도 경제 성장이 1분기에 7.7% 기록하고 올해 들어서 신흥국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볼 때는 작년에 인도 주가가 안 좋고 성장률이 네. 안 좋을 때 정식펀드를 들었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차이나 펀드 수익률이 아주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 주식형 펀드들이 국내 모든 은행 PB들이든가 하는 게 베트남 펀드를 했습니다는 지금 베트남 주식형 펀드들이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주식형 펀드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런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지금 보면 인도가 이 정식 펀드에서 이렇게 수익이 높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주식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 보면 한편에서는 미국의 이렇게 그 상품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한 상태고요.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인데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도가 더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지금 미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는 모건 샌디 같은 경우는 두 다리 축이 좀 이렇게 흔들거린다. 네. 앞서 말씀 같이 성장과 그다음에 주가분이 두 다리 축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포로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네.
미국의 2분기 성장 4.1%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통계 방식이 전분기 방식입니다. 전분기 방식이니까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통계에서 보면 베이스 이펙트, 분모 효과 때문에 네. 전분기에 분모가 높게 나오면 다음 연도, 다음 분기에는 성장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그 다음 분기의 성장률이 뭐냐? 3분기의 성장률이 바로 뭐냐? 10월 달 말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11월 달 미국의 중간 선거가 그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 3분기에도 5% 이상 간다는데 거의 공감하는 게 없습니다. 왜 3분기 성장률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되냐면 네. 바로 뭐냐? 11월 중간 선거 직전에 이 3분기 성장률 발표하거든요. 이것이 결국 표심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2분기 성장이 높게 나왔긴 했습니다는 3분기 성장 가지고 논란이 되는 배경이다. 이것이 최근에 모건 스탠리든가 뭔가에서 이런 데서 이 골드만삭스는 신트럼프적인 금융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눈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골드만삭스 네.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양대기관은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좀 중립적 내지는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5% 아니다. 성장 떨어지고 주가 떨어진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지수가 떨어졌던 배경이다. 리포트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 신용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인도 시장 혼자 잘 나가고 또 인도 경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